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아유, 오늘은 퇴근하는 날이자 월급 날이다. 하, 월급을 받았긴 받았는데 이거 보너스로 10만원 더 받았단 말이야. 아유, 이걸 여보한테 속여 마라. 그냥 줘. 하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. 아무래도 그래 어쩔 수 없다. 어차피 말해도 모르는 거. 이거 보너스 있잖아, 이거 보너스 이거 10만원만 빼서 몰래 주는 거야. 그리고서 집에다 숨겨놔야겠어. 들키면 좀 죽음이긴 한데 뭐 들킬 일이 없잖아. 바둑아 아빠 왔다. 아유, 아 오늘 조금 늦었는데. 아유, 아유, 아유. 여보. 아 여보 안 자. 아 여보 안 자고 있었어? 아 여보 오늘도 일하느라 수고만 했어. 얼른 들어와요. 이렇게 늦게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친절한 거지? 아 애들은 일찍 자고 있어 여보. 아 여보. 왜 안 자고 있어? 아 여보 그 전에 있잖아. 옆에 순잔의 엄마네 남편이 있잖아. 월급을 타는 데 있잖아. 언니 마음대로 아 언니 말도 안 듣고 몰래 막 돈의 일부분을 월급 받은 걸 막 비상금이라 피시고 막 숨겨놨나 봐. 아, 그 순잔의 아버지가? 순잔의 엄마 남편이. 아, 아유.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그냥 후드려 맞다가 다리 하나가 부러졌대 여보. 다리 하나가 부러졌다고 그렇게까지 패?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나도 조금 공감이 되더라고. 여보 그나저나 말이야 내가 오늘 월급날이야. 알고 있지. 월급날이야. 아유 알고 있지. 나는 뭐 그렇게 뭐 보너스를 타가지고 뭐 숨겨놓고 뭐 그러지 않아. 여보한테 받아서 용돈만 쓰지. 그럼 당신의 월급을 축하해요. 꽃다발까지 샀단 말이야. 여보 여기 돈이야 돈. 월급날이거든 오늘. 아 여보 나 용돈 줘야지. 나도 10,000원만 줘. 10,000원만 달라고? 10,000원이나 필요해? 아 네? 용돈이 필요하지 나도. 내가 얼마나 열심히 돈 버는 건데. 여보가 용돈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보는 뭐 돈 따로 챙겨놓고 막 그러진 않나 봐네. 아 그럼 내가 얼마나 성실한데. 내가 가정일은 안 도와주지만 그럼 막 월급 같은 거 숨기고 막 그러지 않아. 그치? 10,000원만 줄게요 그럼. 고마워. 그래 수고했어. 아 여보 애들 자 지금? 애들 지금 코코넷네 하고 있어. 자고 있다고. 여보 이제 늦었으니까 오늘 이만 자자고. 그래요. 여보 그 월급 타서 뭐 애들 맛있는 거 해줘. 아 당연하지. 맨날 맛있는 거 식비 쓰느라고 돈 다 쓰는데. 아야 여보자들. 보너스만 더 탔으면 좋겠다. 여보 나 열심히 해가지고 승진해가지고 월급 더 많이 타올게. 걱정하지 마. 그래 보너스도 많이 타오고 절대 돈 같은 거 비상금 같은 거 숨겨놓으면 안 돼. 죽어. 이번 달은 보너스가 안 나왔지 뭐야. 아유 아쉽네. 그러니까 만약에 숨기고 있는 거면 진짜 죽어 여보. 아 여보 그런 거 아니야. 아유 여보 그치? 오늘도 고생 많았어. 빨리 자. 여보도 수고 많았어. 잘 자. 자는 건가? 완전 고라 떨어졌구만. 여보. 이거 완전 고라 떨어졌구만 이거. 여보? 자는 거겠지? 잔다. 좋았어. 이 비상금을 빨리 집 안에 어딘가에다 숨겨야 되는데 여보한테 안 들키는 순간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거야. 잘 숨겨야 되는데 이거. 이런 화장대 아래다 숨길까? 아니야 들킬 거야. 이런 옷장에다 숨길까? 아니야 여보가 청소하다가 분명 볼 건데. 화장실에다가? 아 화장실도 안 돼. 들킬지 몰라. 애들이 화장실 가다가 보면 어떡해. 그래, 거실로 한번 내려가 보자. 냉장고 안에다 숨길까? 안 돼 이거 절대 안 되지. 아 진짜 이거 어디다 숨기지 진짜. 아 이거 분명 비상금 잘못 숨기다가 분명 여보한테 걸려가지고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텐데. 아 좋았어. 애들 방에 숨기는 거야.
애들 방에 숨기면 모르겠지. 여보가 안 보겠지. 아, 애들이 놀다가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내 월급을 보면 어떡하지? 그러면은 요루가 일어나서 엄마 이거 이 돈 뭐야? 라고 하는 순간 내 비상금인 게 들키고 난 다리 뭉둥이가 부러지겠지. 안 되겠어. 애들 방은 안 되겠어. 애들이 보는 눈이 너무 많아. 아, 그래. 이 방은 잘 안 들어가지? 다락방! 다락방에다 숨기는 거야. 아이, 근데 너 들키기 쉽겠는데, 이거? 아, 다락방 누가 이거 청소하다가 누가 보면은 들킬 게 뻔한데 어쩌면 좋지? 어이, 다락방에 이런 물품들이 있네. 참나무 계단이랑 레버랑 점토랑 참나무 목재랑 레드스톤이랑 상자, 끈끈이 핏손, 옛날에 집 짓다가 남은 재료들인가. 아! 좋았어! 그러면 이걸로 몰래 돈을 숨길 수 있는 비밀 계단을 만드는 거야! 좋았어! 그래, 난 천재야! 그래, 그러면은, 재료들을 다 챙기고, 일단은 여기 벽을 일단 허물어야겠는데? 여기를 다 없애고 애들 깨는 거 아니겠지? 누가 일어날지 모르잖아. 내 비상금을 빨리 숨겨야 된다고. 자, 아 좋았어. 여기를 벽을 다 허문 다음에 일단은 그래 끈끈이 핏손을 여기다가 놓는 거지. 그리고 점토로 모양을 만들고 끈끈이 핏손을 이렇게 세 방향으로 놓은 다음에 자 여기다가 계단을 끈끈이 핏손 옆에 놓는 거야. 됐다. 그 다음에 굳은 점토를 위에 올려놓고 위에다가 레드스톤을 깔아주는 거지. 일단 레버를 놓은 다음에 레버를 당기면 비밀 계단이 완성되지만 이러면은 들키잖아.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참나온 목재로 여기를 막고 이쪽 방향을 본 다음에 계단을 놓으면 오호 벽 같잖아. 이러면 계단 모양이 가려지는 걸 이렇게 하면 이쪽을 본 다음에 다 설치하자. 좋아. 오! 진짜 완전 벽 같아! 안 들키겠는데, 이거? 자, 그러면은, 일단, 여기를 다 가리자. 좋은 생각이야. 여기 위는 목재로 가리는 거야. 됐다. 됐어. 이제 레버만 가리면 되는데. 이렇게 오면 레버가 너무 잘 보이잖아. 계단 이렇게 하면? 계단을 딱 가릴 수 있겠는데? 오! 됐어! 오호호호 완성이야! 이거 완전 모르겠는데 이거? 자, 그러면 이제 레버를 열고 위에다가 상자를 놓은 다음에 아니다 여기는 들키니까 이 옥상에다 올려놓자. 좋은 생각이야. 여기다가 비상금을 숨겨놓는 거야. 이러면은 여보가 아예 모르겠지. 야 이거 완전 천재구만. 야 됐다. 위만 딱 가려주면 되겠구만 이거. 완성이야. 야 이거 완전 내가 지었지만 너무 잘 지은 거 아니야. 야 이거 완전 여보가 모르겠다 이거. 됐다. 이제 숨겼으니까 이제 빨리 방에 들어가서 자야지. 아 맞다. 애들 방 여기 쪽을 가려야겠지. 여기도 내가 이제 가려야겠다. 여기도 티나면 안 되니까. 근데 또 완벽하게 가리고 됐어. 됐다. 이러면 아무도 모르겠다. 좋아. 완벽해.
여보가 일어나기 전에 빨리 빨리 방에 가서 자는 척 해야지. 아유. 여보? 안 자고 있었어? 어디 갔다 왔어? 전화 없어가지고 놀랬잖아. 아니 나는 그 뭐야 그 애들 방에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내가 한번 가본 거야. 애들이 걱정돼가지고. 아무 일도 아니었나 보네. 잘 자. 아 여보도 잘 자. 아휴 하마터면 들킬 뻔했네. 비상금 있어 여보? 아니 잘못 들었지 나는. 뭐 왜 근데 왜 비상이래 여보? 아 여보 늦었어 빨리 나. 아 맞아 오늘 나 회사 좀 일찍 출근하는 날이지. 아 어떻게 그래. 나 늦었다 완전 늦었다. 그래. 아유 나 진짜 비상금 때문에 놀래갔잖아. 아유. 비상금 때문에 왜 놀래 여보? 나 비상금 너 비상금 있는 거 아니지? 아이 그런 게 있을 리가 있나? 아 없지 없지. 아 여보 아유 왜 그래? 아유 아유 아니야 여보 오늘 그 월급 나 월급 어제 받았잖아. 오늘 저녁 기대할게 여보. 그 말하고 싶어가지고. 그럼. 아 여보 어쨌든 안 돼. 나 어쨌든 여보 나 오늘 회사 출근 빨리 출근해가지고. 갈게 먼저. 알았어. 비상금 있으면 안돼 여보 믿는다. 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있나. 갔다 와. 갔다 올게. 아유 이거 들킬 뻔했네 이거. 아 그래도 집에다 저거 완벽하게 숨겨놨으니까 절대 우리 여보가 찾지 못할 거야. 오늘따라 아니 어제 밤부터 월급 때부터 여보가 뭔가 수상해 이거. 냄새가 나는데 이거 돈 냄새가 나 집에서. 여보가 비상금을 숨겨둔 게 분명해. 찾아내고 말겠어. 그럼 여보가 숨겨놓은 비상금이 우리 집 안에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일단 여기부터 찾아봐야겠다. 어디 보자. 여긴 없고 하수구 속에는 돈 없네. 아유 여기 밑에 있나? 아유 없네. 아 이상하다. 돈을 분명히 어디다 숨겨놨을 텐데. 어딨지? 아 이거 화장대 밑에 있나? 없네. 그럼 침대 밑에 있나? 어디 보자. 없네. 아 장롱이 있나? 아 옷밖에 없는데. 그러고 보니까 어제 남편이 밤에 어디 좀 나갔다 왔는데 설마 또 위층에 있는 거 아니야? 어디 있는 거지? 애들 방에 있나? 애들은 차지하고 있네. 애들을 깨워가지고 숨겨놨을 리는 없고. 여긴 숨겨봤자 여긴데. 아이 장난감 박스에는 장난감밖에 없고. 얘들아 잘자. 혹시 애들 밑에다 숨겨놓은 거 아니겠지? 없네. 여기도 아니면 창고에 한번 가봐야겠다. 창고에 있겠지? 없고 뭐야 아무것도 없네? 이가 진짜 안 숨겨놓은 건가? 그럴 리가 없는데. 비상금. 비상금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숨긴 것 같아. 여보 왔어? 아 여보 나 왔어. 아유 오늘도 좀 늦게 퇴근했어. 아유. 애들은 자고. 애들 먼저 자지. 아유 여보. 그럼 나 잠깐만 그 샤워 좀 할 테니까 그 거실에 좀 있어. 그래. 아 거실에 있을게. 아유 샤워 좀 해야겠다. 아 잠깐만. 그나저나 내 비상금은 잘 있을까? 굉장히 궁금한 걸 몰래 보고 올까? 여보는 지금 거실에 있을까?
아, 왜? 아야, 여보, 왜, 무슨 일이야? 아, 아니야, 아무 일 아니야. 수다 가는발이야. 여보는 지금 거실에 있으니까 몰래 가서 한번 내 비상금이나 확인해봐야겠다. 내가 그 잘 만든 것 같단 말이야. 자. 여기다 레버를 땡기면 잠깐만, 왜 레버가 없지? 잠깐 뭐야? 여보. 왜 레버가 없지? 뭐야? 어? 어? 아! 이거 찾아? 그건 레버잖아. 어? 여보 이거 찾아? 여보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? 무슨 신기한 거? 이거를 여기다 놓고 짜라란! 계단이 나왔어요! 이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 여보? 짜자잔! 상자가 있어요! 그리고 여기에는 여보의 월급이 들었네! 아! 안 돼! 안 돼! 아, 어떻게 알았지? 아 어떻게 한 거야! 아 제가 잘못했어 여보! 다음부터 비상금 안 숨길게!